자, 오늘 큐레이팅 할 작품은요, 슬럼프를 겪고 있는 한 작가, 그리고 예술적 재능을 미처 펼치지 못한 한 젊은 청년이, 소년이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게 되는 아주 요즘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연극 작품입니다. 마우스피스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2020년 한국에서 초연했을 당시에 어떤 평가가 있었냐면 쉽게 만날 수 없는 정교하게 구축된 드라마다. 그리고 연극이 말의 예술임을 실감케 하는 작품이다라는 뜨거운 호응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강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과 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작품을 가득 메우고 있는 두 배우를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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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공연의 바나다에서 이렇게 귀한 두 배우를 모셨는데요. 카메라 보시고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극 마우스피스에서 리비 역할을 맡았습니다. 작가고요.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소년을 만나게 되죠.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우 김여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극 마우스피스에서 데클란 역을 맡은 장류라고 합니다. 데클란 역할은 예술적 재능을 가졌지만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그 재능을 미처 이렇게 펼치지 못하는 소년 역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MC 종민의 표정에서 뭔가가 다른 날과는 다른 느낌을 느끼는 뭔가 약간 약간 거만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자신감이 가득 차 있네요. 좀 의미심장한 표정 이유는 무엇일까요? 좀 얘기 좀 해봐요. 아,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출연하신 우리 김여정 선배님께서도 계시지만 이제 우리 장유율 배우가 제 보통 요즘 이렇게 표현하죠? 또 형 모르실 수도 있는데 찐친이라고요? 오, 찐친. 아, 네. 찐친 아시죠? 네, 찐한 친구. 그러면 네. 깐부. 치킨. 이분 오징어 게임 못 봤어. 아, 그러세요, 그러세요. 정말로. 찐이시구나. 방금 우리 김민정 아나운서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정말 깐부입니다. 찐친이라기보다는 깐부랑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죠? 아, 맞습니다. 아, 맞아요. 우리 마우스피스는요, 이번이 재연이잖아요. 초연과 재연에 이어서 이렇게 두 분이 둘 다 네. 출연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마우스피스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어떤 작품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마우스피스는 2020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공연이 됐고요. 2018년 에딘버러에서 초연으로 올라갔던 작품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저는 슬럼프에 빠져있는 중년 작가고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아주 불행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데클란이라는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어떤 예술적인 교감을 하게 되고 우정을 쌓게 되죠. 그리고 리비는 데클란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나 주려고 이걸 갖고 왔다고요? 왜요? 그 상자에 보면 내 전화번호가 있어. 전화번호? 그러다가 어느 순간 두 사람의 의견 차이가 생기게 되죠.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흥미로워하시고요. 보러 오시는 관객분들은 저희 연극 마우스피스를 보러 오신 아트원 시어트의 관객이시기도 하지만 트래버스 극장 내 저희 연극 속으로 들어오시는 관객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시는 체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꼭 보러 오세요. 뭔가 여행하는 기분으로 가서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에딘버러에 왔다 가신 기분이 들 거예요. 와, 근데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이 극을 본다는 그 행위 자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이야기의 주인은 누구일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것이 어떤 예술 창작 활동이 주는 최고의 어떤 매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우리 안정민 씨가 정말 요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마우스피스가 얼마나 훌륭한 작품인지 조사를 해오셨죠? 네. 네. 제가 이번 편은 또 유독
찐친 나왔으니까 네. 더 자세하게 한번 형검 팬이 좀 짙은데요. 네. 자세하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연극 마우스 피스는요. 작가, 배우, 연극, 제작자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키란 헐리의 작품으로서요. 당시 사회적 불평등과 예술적 책임을 첨예하게 그려낸 우리 시대의 창작극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그 후에는 한국에서는 2020년에 초연으로 관객들을 만났고요. 탄탄한 텍스트와 배우들의 열연으로 이른바 웰메이드 연극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게 제목은 입을 대는 부분 혹은 대변자라는 이런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네, 관객들이 리비가 쓴 작품 마우스피스를 보는 동시에 그 작품의 소재로 이용된 데클란의 실제의 삶도 함께 마주하게 되는 거죠. 실제와 허구의 경계가 이렇게 허물어지는 메타시어터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2인극 마우스피스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제대로 조사해봤죠. 찝을 건 다 찝었죠. 뭐 굳이 비평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요즘은 작품을 보고 나면 그 작품보다 그냥 거기 서 있는 배우만 기억에 남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만큼 참 균형이 좀 맞지 않는 작품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작품은 정말 작품성도 굉장히 높고 완성도 높고 또 여기에 계신 배우님들의 능력들이 아주 잘 발현되는 어떤 그런 작품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이제 이 메타 시어터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극중극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 이 연극 속에 하나의 연극을 또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독특한 어떤 그런 구조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